링크 위에는 김기성, 더스틴 우드, 그리고 존 아, 바르츠넥이 네, 김승식 감독이 네, 조나 선수를 투입을 시켰어요. 네. 조나 선수를 투입을 시켰다는 거는 슬랩샷에서 한 방을 한번 노리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예. 마르티넷 선수가 레프트핸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드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드. 그리고 밀어줍니다. 팀에 김기성! 다시 돌아서서 김기성! 김기성! 고수이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옆에서 보겠습니다. 우승입니다. 아, 안양알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양알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안양알라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아,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극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가 극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평생 처음 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도 이렇게 극적인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딱 29초가 남겨져 있었어요. 네, 4분 31초, 29초가 남겨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골을 집어넣으면서 안양알라가 2009-2010 아시아리그 네, 우승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골을 넣은 선수 이름을 얘기 안 했군요. 네. 마르티넥 선수가 네, 마르티넥이 자,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 오늘의 히로인 마르티넥 선수 네, 정말 아. 네, 안양알라 선수들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깔끔하게 오지 이글스 야, 마지막 이 3연전을 뭐 3연승으로 가져가네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마르티넥의 이 골 넣는 순간 참 두고두고 오래 아,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 김기성 선수와 마르티넥 선수의 저 표호하는 모습 네, 정말 대단합니다.